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게 직장생활,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면 반드시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평가를.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든 뭐 어쨌든 사업장에서든 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늘 일어나는데, 이게 평가라는 게 이게 기준이라는 게 기준. 자, 여러분들이 평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이 기준보다 나으면 잘한다, 기준보다 아래면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인간 세상에 할게요. 인간 세상에서 이 평가에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기준이 뭘까요? 누구 기준일까요? 기준이 누구 기준일까요? 이 기준이 세상 기준. 세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이건 기준입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 아시겠지? 세상 기준이 아니다. 전부 다 사람 기준이에요. 꼭 아시라, 사람 기준인데 자기 기준이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요것만 꼭 명심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이니까 이 자기 기준이 좀 높은 분이 있고 자기 기준이 좀 낮은 분이 있다고. 자기 기준이 좀 높은 분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했어도 잘했다 소리 못 들어요. 왜 당연하게 생각해. 왜 그 정도 내야지 이렇게 한다. 아니 월급을 받으면서 그 정도 내야지. 잘해도 잘했다 소리를 못 들어요. 왜? 평가 기준이 높은 분이. 근데 평가 기준이 낮잖아요. 그럼 조금만 잘해도 우와 잘하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공무주 기준이다. 공무주 기준. 그것도 자기 기준이다. 이게 우사람이면 우사람의 기준이야. 우사람이 봐가지고 자기가 기준을 하나 끊어놓고 그보다 나은 잘한다, 그보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시라. 자, 이 지구에 사는 사람 기준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저도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기준을 딱 갖고 있다. 저는 기준이 따라 해도 되는 기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충분하다. 뭐 존재 자체. 저는 이 기준을 갖고 살아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충분하다는 기준을 갖고 산다. 그러니 저는 어떤 사람을 봐도 그냥 우와. 존재 자체로 이렇게 충분하다는 해가 이렇게 뜨시면 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저 고마워. 이게 기준이에요. 잘 보라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밭에 가서 뭐 콩 이런 거 일을 하는데, 콩 일을 하는데 이분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이분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이게 두 개 정도 했는데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은 와 이분복은 잘한다 그러네. 와 잘하네 이런데. 이 기준을 잘하네. 기준을 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존재 자체를 충분. 와 오셔서 두 개나 해줬네요. 잘 봐라 뭐 이거를 못한다 하면 안 돼. 이 두 개를 안 해주지 그럼 이 사람 또 두 개 줘야 돼. 저는 이걸 안 사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해주자 두 개는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한 개 해주고 세 개는 안 해도 되잖아. 이걸 안 하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마. 내가 소리 니 혼자 해라.
그래서 고생 짓는다 하고 뭐 나중에 보면 계속 뛰기는 뛰는데 1등 하긴 이 사람 1등 하잖아. 1등 하는데 혼자 뛰어. 혼자 뛰어서 계속 1등 하는데 1등. 1등은 해. 주위 사람이 없어. 이러면 뭐 아니 안 해줘도 되는데 무슨 해주잖아요. 와, 저는 할 줄 모르니까요. 근데 안 하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워. 그럼 지금은 한 번이지만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갈수록 내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이, 아니 그러시면 안 하지 말았으니까 나는 아예 도와주시면 그래 미워졌다 해라. 이렇게 삶을 고생 진땅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많다. 저는 존재 자체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배웠단 말이야. 요거 노력이 뭔가 요거를 배웠거든. 노력이라는 게 반복이더라고. 반복. 그래서 여기 1번 2번이 왜 잘하나 보니까 많이 해봐가지고 반복을 많이 해봐가지고 숙달이 돼서 잘한 거더라. 반복하면 여기 익히게 돼. 또 반복하면 익숙해. 또 반복하면 숙달이. 또 반복하면 발톱이. 뭐예요 이거? 익히가지고 반복하니 익숙해지고 익숙해질 때 반복하니 숙달이 되고 숙달할 때 반복하니 발톱이 되고 이건 전부 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늘 반복이 부족하네요 요만 하는 거지.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충분한데 반복이 부족하다. 반복. 반복이 부족하다. 요 말만 해주면 그 말은 뭐예요?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반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요 말을 해주면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반복이 부족하구나. 이걸 보인단 말이야. 못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반복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반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해준단 말이야. 반복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해주죠. 플러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긍정적인 이야기. 그렇게 해주죠. 그렇게 전부 다 이분들이 뭐예요? 다음에 내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그림은 지금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함께 해보세요. 재미도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은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기준을 갖고, 반복 부족한 거는 분명히 있음이 똑바로 보되 말은 반복이 부족하다 하지 말아라. 반복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더 잘하도록 단어를 쓰라는 거지. 반복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반복하면 더 잘하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가 아니라 칭찬으로 더 기 살려서 운 좋게서 더 신나게 도와주는 평가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함께 오래 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처음 왔는데도 그 정도면 너무 잘해요. 조금만 더 반복하면 와 더 잘하겠네요. 이런 단어를 쓰라고. 항상 칭찬으로 길 살려서 운 좋게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 신나서 더 잘하는데 빨리 잘한다는 거지. 신나니까 더 반복을 연습 많이 하겠다. 요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아, 그 사람하고 같이 나는 무조건 하고 싶단다. 아, 누구하고 쟤하고 같이 일할 사람 아, 저요. 왜? 같이 해봤더만 되게 재미있거든. 왜? 전에 이렇게 한복해준 것만 해도 어디냐? 한복해준 것만 이 생각을 지금 늘 갖고 있다. 만약 그 한복을 안 해주잖아. 내가 해야 돼. 전에 이걸 아니까 한복해준 게 어딨냐? 당신이 안 했으면 또 내가 해야 돼. 근데 당신이 한복해준 거 봐도 난 그거 안 해도 돼.
너무 고맙다. 다음에 좀 더 도와주면 좋겠다. 아, 다음에 불러주세요. 제가 해줄게. 그런 말이 입에서 그럼 다음에 뭔 일, 아, 좀 도와주시면, 네, 갈게요. 뭐 이렇게 신나는 목소리로. 왜? 함께 하니까 재밌거든. 그 끝나고 나면 늘 칭찬. 감사하고. 도와줘서 고맙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그래서 평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평가는 여러분들 알아라고. 더 잘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 것이다. 잘하는 데 보내 따지려고 한 게 아니거든. 평가의 목적은.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평가지. 잘하는 데 보내는 데 따져나가지고 기 꺾고 뭐 쉽게 말하면 뭐 기운 안 나게 하려고 평가한 건 아니라는 거지. 평가는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쿠르 때 이런 것도 칭찬으로 더 잘하게 하는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콩쿠르 나타 떨어지면 와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거꾸로 가는 거지.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목적이 칭찬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왜? 뭘 바라고 반복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반복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라는 거야. 두 가지. 하나는 방향이 제대로 됐나 봐라. 방향이. 두 번째는 방법이 제대로 됐나. 요걸 체크해주는 목적으로 해야 돼. 체크. 이걸 체크해주는 목적으로 평가라는 이름을 달아야 되고 평가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잘해서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돕기 위한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나한테 이로운가? 상대한테 이로운가? 세상 전체에 이로운가?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건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로운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그걸 딱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은, 그 방법 여러분 잘 아는 것이에요. 방법은, 되어져 있는 비, 두, 해벌을 하고 있나요? 요거. 요 방법을 하고 있나요? 요걸 꼭 보셔야 돼요. 되어져 있으니까 먼저 기뻐하고, 뭘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요 방법을 꼭 보시오. 왜냐하면 씨앗이 열매이기 때문에 씨앗이 열매이기 때문에 시작이 끝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아시죠? 결과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참 더 높아서 감정이 결과가 감정이잖아. 결과가 좋아졌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잖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마지막 결과에 감정을 먼저 하라는 거야. 왜? 감정이 시작이고 감정이 끝이고 감정이 씨앗이고 감정이 열매라까지 밝혀졌다. 왜? 이게 다 맞물려서 씨가 열매고 시작이 끝이고 끝이 뭐예요? 끝이 결과잖아. 끝이 결과인데 결과가 감정이잖아. 그게 뭐? 감정이 결과고 결과가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결국 뭐예요? 감정이 시작이다. 그것까지 잘 밝혀져서 지금은 모든 일을 할 때 감정을 앞세우라. 다 이루어졌을 때 나온 감정, 그 기뻐하고 감사한 그 감정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뭐 되어졌다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 밝혀져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뭐야? 제대로 방법을 한다. 방향은 모두가 이로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방법은 지금은 다 밝혀져 있으니까 되어져 있다는 비로부터 출발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둘을 하라. 여기 다 밝혀져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체크해 주는 목적으로 평가라는 이름으로 살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름은 이쁘지 않아요. 평가라는 것보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준다. 다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나 내가 듣기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면 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봐주시고 그러면 딱 보면 반복이 부족하면 반복을 등하면 되죠. 그런데 방향이나 방법이 잘못됐으면 이걸 고쳐줘야 돼요. 이때는 반복해도 안 돼요. 잘 보라고. 지금 덕분석으로 올라오면 충청도 금산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부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반복하면 할수록 그러신다. 그래서 열심히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방향과 반복을 잡은 뒤에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거지. 이렇게 체크를 잘 해줘서 평가가 원래 취지했던 더 잘하게 돕고자 했던 그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여야 빛난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존재 자체가 충분하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존재라고 또 이제는 많이 밝혀져서 알려져 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게 평가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은 그런 게 가슴에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 돼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대표입니다.